자, 오늘은 두 가지의 어벤져스 타워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왼쪽은 76038 어벤져스 타워 공격, 그리고 오른쪽이 최근에 발매된 76166 어벤져스 타워 전투입니다. 먼저 스펙을 살펴보면 왼쪽 76038 어벤져스 타워 공격은 2015년 발매됐고 현재는 단종된 상품입니다. 총빅수 515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5개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124,000원이었습니다. 자, 오른쪽 76166 어벤져스 타워 전투는요, 2020년 올해 발매됐고요. 총 브릭수 685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7개가 들어있고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139,900원입니다. 자, 먼저 미니피규어의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76038 어벤져스 타워 공격의 미피드를 보시면 아이언맨 마크 43, 그리고 토르, 아이언 리전, 그리고 울트론 마크 1이 들어있습니다. 현재는 요 아이언 리전이 너무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게 좀 약간 구성이 좋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섯 개밖에 되지 않는 개수에 요거 두 개가 중복이기 때문에 종류로만 봤을 때 미니피규어 구성은 4개 정도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76166 어벤져스 타워 전투에 들어있는 미니피규어 구성을 보시면요, 아이언맨, 그 다음에 블레이저, 테이저, 블랙 위도우, 레드스컬, 에임 에이전트 두 명이 들어있습니다. 총 7개가 들어있는데 얘도 에임 에이전트는 중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6개의 구성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언맨 수트 3명에다가 퀄리티 좋은 블랙 위도우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에서 봤을 때 이 제품이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면 아무래도 아이언맨의 헬멧 앞뚜껑이 열리지 않는다는 부분,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타워들의 모습입니다. 일단 76038을 보시면 높이가 37cm예요 그리고 이제 76166 같은 경우는 높이가 44cm로 7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거 한 칸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대단히 큰 차이처럼 느껴지진 않지만 실제로 실물로 보시면 층수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3층에다가 여기 위에 이제 꼭다리만 더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4층에 마지막 층까지 이렇게 투명 브릭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층처럼 느껴지거든요. 얘는 3층처럼 느껴지고 얘는 5층처럼 느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훨씬 높게 느껴지고 약간 더 이 날렵하게 빠져있는 모습이 보이죠. 얘는 좀 짤뚱하다 보니까 밑에가 거의 이제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느낌인데 얘는 이렇게 기울어서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사실 외관적으로는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또 있다면 여기 색상이 있죠. 색상이 얘는 게임에 기반된 거기 때문에 군청색에 가까운 거, 그리고 얘는 이렇게 MCU에 기반이기 때문에 진회색에 가깝다는 거, 이런 차이도 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개를 조립하면서 조립하는 손맛의 차이라던가 뭐 대단한 뭐 내부의 디테일의 차이 이런 건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공간이 많기 때문에 내부에 볼 것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열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여기도 뭐 공간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그냥 기믹이 나오는 이렇게 뭐 드론 같은 게 이렇게 발사되는 장소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거든요. 6개와 9개의 공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의 차이가 나죠. 자, 76038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드론이 출동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쭉 내려가면서 볼게요. 맨 위에 3층 보시면 이렇게 휴게하는 공간, 그리고 여기는 컴퓨터실 같은 게 있고요. 2층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갠트리 머신, 그리고 이제 셉터를 보관하는 장소, 그리고 1층에는 이렇게 수트들이 출동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의료실 같은 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그리고 76166 제품 같은 경우 맨 위층에 이렇게 텅 빈 공간이죠. 여기에 이제 발판 같은 게 있어서 제가 보기엔 이제 아이언맨 수트가 이렇게 내려앉는 장소인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뭐 기믹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평면으로 180도로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살짝은 이렇게 접힌 상태로 열리게 돼요. 완전히 열리는 게 아니라 한 170도?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밑에 층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휴게실이 있죠. 오른쪽에 휴게실이 있어서 게임하는 장소, 이렇게 게임기 화면도 보이고요. 바깥쪽으로는 테라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내려가 보시면 3층에는 3층 맞죠? 여기가, 여기는 이제 스톤을 보관하는 장소, 그리고 여기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는 무기고, 그리고 여기는 아이언맨 수트들을, 같은 무기고와 연결되는 건데 여기 아이언맨 수트들을 세워주면 돼요. 그리고 1층에는 아크리액터, 그리고 이쪽에는 스카이 사이클을 보관하는 보관함, 뭐 차고 같은 곳이죠. 그런 곳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내부 공간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연출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어벤져스 마크 부분, 이제 76038에서는 이 어벤져스 마크가 스티커로 들어가는데 그게 다 일일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붙이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제품을 소개할 때 아마 요거를 아마 단점으로 뽑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76166 제품에서는 요게 이제 브릭으로 바뀌면서 요 간편하게 이제 조립하면서 더 깔끔하게 누구든지 이제 실패 없이 조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면 이게 색상이죠. 색상 부분이 하늘색으로 바뀌면서 원래의 그 어벤져스 마크의 느낌, 그 느낌이 조금 사라졌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제품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76038 어벤져스 타워 공격, 그리고 76166 어벤져스 타워 전투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어떤 제품이 좋다, 어떤 제품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건 원래는 76038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비교하면서 직접 보니까 확실히 좀 덩치가 커지고 미니피규어 이제 구성이 좀 더 다양해진 76166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아쉬운 부분, 게임을 뭐 이제 제품화했다는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전체적인 외형이 좀 더 날렵하고 덩치도 커졌기 때문에 76166도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두 제품이 크게 조립하는 재미에서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저는 뭐 그 부분은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릭수는 조금 차이가 생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76166이 확실히 막 재밌어졌어요, 막 뭐 조립이 대단해졌어요, 이런 부분 하나도 없으니까 그 부분만 감안하셔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개 다 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보면 선택권은 하나밖에 없죠. 76038 같은 경우는 현재 단종돼서 뭐 개인 거래로 18만원에서 한 20만원 뭐 그 정도 되게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76166을 추천드리고요. 76038을 가지고 계신데 혹시라도 증축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76166을 구매하시면서 증축도 하고 또 미니피규어, 새로운 미니피규어도 얻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좀 덩치가 큰 애들이라서 이게 비교가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